오케이. 자, 이제 벌써 어느덧 G까지 왔습니다. 이거 발음을 몰라가지고 물어봤었는데, 제스처입니다. 제스처 한번 읽어볼게요. 사진을 찍기 전에 찍어도 되는지 살펴보고, 다른 사람을 찍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고, 또 찍는 사진을 함께 보며 웃음을 나누고, 좋은 사진 문화를 만드는 굿 셔터 캠페인은 생각보다 간단한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. 우리 모두 시작해봐요. 사진을 찍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, 찍기 전에 양해를 구하여 지킬 건 지키는 굿 셔터가 됩시다. 사진 책에 있는 요 모양, 그리고 여기 이제 화면 뒤에 보이는 요 모양, 요렇게. 요게 무슨 모양인지 아나? 카메라. 이게 카메라 모양이야? 카메라 셔터 누르는 거. 맞아, 셔터 누르는 거. 이것도 사실은,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. 안 봐도 비디오지.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? 안 봐도 비디오지.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? 안 봐도 뻔하다. 안 봐도 뻔하다. 비디오로 영상을 본 것처럼 훤히 보인다는 거. 근데 지금 세대 비디오라는 게 뭔지 모르는 시절 세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, 더 이상 사진을 이렇게 찍지 않아. 지금 세대들은. 요렇게 찍지. 요렇게. 터치로.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솔직히 좀 옛날 액션이긴 한데,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액션이란 말이죠. 실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, 선생님 스튜디오가 있는 구월동에 거기 상가들이 되게 많은데, 거기 지나가는데, 포니라는 자동차 혹시 알아? 포니? 옛날 거. 완전 옛날 거. 그 포니 픽업차가 있었단 말이야. 앞에는 둘만 타고, 뒤에 이렇게 포터처럼 짐칸 실는 차가 있었어.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아무튼. 완전 새 것처럼 파란색으로 하고 휠도 은색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딱지 올드카 지대로 살려놓은 거죠. 그래서 내가 보면서 감동이다 보면서 이제 내가 창문을 쫙 내렸지. 바로 나란히 섰거든. 창문 내려가지고 저기 이거 사진 좀, 차 멋있는데 사진 좀 찍어도 돼요? 그러니까 운전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나? 내가 소리 안 들린다 이거죠. 그래서 그럼 창문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애천했지.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,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? 소문 들리는 거. 어떻게 하냐? 이게 창문이 요즘은 누르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는 닭다리라고 이렇게 잡고 돌렸단 말이야. 생각해보니까 그 차는 이렇게 닭다리 돌리는 차였어. 그래서 안 내려간다.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사진은 찍고 싶고, 근데 이제 말은 안 통하니까 내가 했던 액션이 딱 이거. 그러면 이렇게 찍어도 되냐? 거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확 하고서 이제 차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지. 그게 이제 거기서 통용되는 게 바로 이런 액션인 거야. 제스처.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내가 붙여서 설명을 하자면, 내가 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뭐라 하더라? 이거 이렇게 해. 우리나라 사진일 때 V 많이 하잖아. 이렇게도 하지? 근데 어느 나라에선 이거는 괜찮은데 이것도 욕이라고 그러죠. 어디? 영국? 그 영국? 그 유명한 영국 이거 욕이야? 이게 왜 욕인지 모르겠네. 무슨 뜻이지? 그리고 여기서 요거를 이제 내리면 이제 큰일 나지? 이거 내리면 이제 만국 공통용이 되고, 그래서 이런 제스처에 되게 조심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살짝 곁들이고 싶어요.